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몸풀이 게임. 당겨 엉덩이 싫어. 당겨 엉덩이 싫어. 단체로 뒤를 돌아보고 서서 엉덩이로 밀어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리면 승. 라운드마다 팀원이 늘어나는 단체전. 단 두 명이 늘어날 때는 한 명을 빼야 한다. 아, 지금 벌써요. 강진 우리 팀의 최면 최야. 잘했지. 최면 있는 여자예요. 우리 팀의 최면이야. 강 팀의 최면 있는 여자. 박 팀의 최간동이 브라이언. 브라이언. 아 벌써 뭐 귀여운 놈이.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최연 씨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팀의 승관. 네. 이성진. 이성진 씨. 성길래 성길래. 이성진 씨가. 강호동 씨의 얘기에 또 맞춰주시느라고 승길보이! 갑자기 저 안에서 가만히 평온한 표정 그렸다는 얘기 듣자마자 우리 팀의 승관 네 이성진! 성진 씨의 성질은 성질도 아닙니다. 네 동시에 다섯 명과 싸울 수 있는 박명수 씨! 박명수 씨! 야야야! 야야야! 오랜만에 해보자. 야야야! 제8의 전성기 동시다발적으로 여섯 명과도 싸울 수 있는 우리 박명수 씨. 상대방의 장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자, 브라이언 씨에게 자, 시작! 자, 오! 얼굴이 참 작네요. 좋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나이 40에 아이고. 방송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명수 최연 씨에게. 뭐 좋은 얘기 아니잖아. 나이 40? 나이 40? 자, 서로! 서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한 상대방에게. 자, 최연 씨에게. 자, 시작! 섹시 그 자체입니다. 좋습니다. 섹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 하나씩 고쳐야 할 점. 자 채연 씨 시작. 어, 귀여운 척하니까 느끼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조심해요. 조심해요 형.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자 이성진 씨, 박명수 씨에게. 저 얼굴이 그게 뭐니? 채연 씨 얘기하세요. 박명수 씨. 대신 사과하세요. 자. 와. 아니 한번 들어봐야지 아줌마. 다시 시작. 야 꼬리 치지 마. 자 그럼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씨. 야 보여줘 보여줘. 자 씨. 어? 상대도 마찬가지고. 정이가. 아하. 정이가. 아하. 정이가. 아하. 시대 반마다 따르면 강호동과 하이틴스타의 양대 3명이 이뤘을 텐데 맞죠? 그렇습니다. 19살에 예. 우리 천하장사 하이틴스타로 등극하신 우리 강호동 씨. 그렇습니다. 예. 먼저 하이틴스타 강호동 씨가 소개할 그분 어떤 네. 분입니까? 자 슈퍼주니어 패드모델 김기범! 야 꽃미남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그 강의원님의 예전 하이틴스타 모습을 그 정말 그 연상시키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꽃미남.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강호동 씨 이 씨름계에서도 잡지 같은 게 있나요? 아 있죠. 있죠. 그러면 강호동 씨도 표준 모델 하셨겠군요. 월간 있어요. 씨름에서 거의 뭐 제가 모델이라서. 아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있어요. 월간 씨름 있어요. 야. 월간 씨름 주간으로는 삿바라고. 하이틴. 아, 대단했습니다. 모르셨군요, 다들. 네. 우리 김기범 씨가 나왔고 우리 박태. 벌써 8년 전이군요. 8년 전에 요정으로 나타났어요. 바다 씨. 예. 저희 게임의 성장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게. 제가 딱 왔어요. 바다 씨 맞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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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강팀 한 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팀의 주장 강호동. 강호동 씨. 자, 우리 박태. 박팀의 실질적인 나이 주장. 김정민 씨! 김정민 씨! 자, 이번에는 서로의 장점 한 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명수 씨가 이성진 씨에게. 예. 자, 시작! 젊은 친구가 노래도 잘하고 개그도 잘하고 참 잘해. 좋습니다. 장점 좋아요. 자, 이성진 씨 장점 받아야. 아니, 뭐 노래하면 이분 따라갈 수 없고요. 네. 요정으로 대비해서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됐어요. 좋습니다. 요정으로 데뷔해서 어엿한 숙녀가 됐어요. 받아요! 채연씨. 진짜 이분의 매력에 개인적으로 진짜 방송이 아니라 한 분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저희 친오빠 소개시켜주세요. 야, 그 정도로 너무 훌륭하다. 괜찮다라는 네, 얘기. 괜찮아요. 짜글짜글하고. 네. 친오빠 나예요. 바다의 왕자기 때문에. 바다의 왕자, 친오빠예요. 자! 안녕하세요. 가수예요, 가수. 자, 채연씨. 가수도 그렇고 연기자로서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기범이는 남자가 봐도 참 반할 정도로 잘생기셨어요.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시선이 가네요. 아! 그분이 자꾸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얘기죠. 브라이언 씨, 강호동 씨 얘기 다시 시작. 네, 나이는 굉장히 많지만요. 피부는 되게 좋아요. 피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강호동 씨, 박명수 씨. 장점. 명수 씨는 가만히 보면 네. 정말 진짜 진심인데 장점이 없는 게 진짜 장점 같아요. 네. 장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게 진짜 장점이에요.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 자, 이제 단점! 단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잘해줘. 성진아, 넌 뭐야, 뭐야? 넌 뭐야, 대체? 너의 적이... 너의 적이 뭐야? 뭐야? 그게 뭐냐가 단점이에요. 너 에너지야, 개그맨 뭐야? 자, 뭐야? 자, 뭐야? 자, 이성진 씨가 바다 씨에게. 업주야. 아, 시작! 바다 씨, 머리 누가 짚어먹었는데요? 자, 바다 씨! 재현 씨에게. 너무 세면 나. 자, 시작! 그늘죠, 그늘죠. 고리 치지 마! 자, 재현 씨! 김정민 씨에게. 연기나 뭐 가수나 다 잘, 가수 생활 다 잘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수도 그렇고 연기자로서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괜히 또 김기범 씨가. 초반인데. 자, 단점 시작. 그 뭐 남자 봐도 잘생긴 건 좋은데 너무 곱잖아. 남자가 고운 거 어땠어? 남자가 고운 걸 어땠어? 김범 씨, 우리 브라이언 씨에게. 죄송합니다. 아까 말 뻥이에요. 매력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시선이 가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 뻥이에요. 아까 장점 뻥이에요. 이게 단점이라고? 자, 우리 브라이언 가우동 씨에게. 네, 호동 씨는요. 자기 나이답게 철들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철이 좀 들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강호동 씨, 박명수 씨. 박명수, 너 뭐야? 네가 뭐야? 같이 사장이야, 코미디언이야, MC야, 뭐야? 내 인기 묻어가는 너 뭐야? 네가 뭐야? 네가 뭐야? 뚱보야.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오가는 거 찍어야 돼. 다시,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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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만한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이번엔 재버려 찬스를 양팀 한 번씩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명을 투입하고 양쪽에 한 분씩 뺄 수가 있어요. 박팀 먼저 쓰겠습니다. 쓰겠습니까? 네, 쓰실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누굴 빼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고. 자, 신청자 여러분 다 같이 불러볼까요? 아니, 저기 박명수! 아, 이거 참 박명수. 뭔가 쌓이게 많으신데. 그럼 나 할게. 나 한 마디 봐. 야, 이 늙은둥고. 늙은둥고. 야, 이 늙은둥고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세요. 너 이러시면 안 돼. 야, 뚱보. 아이, 개그리. 이러시면 안 돼. 경고를 꺼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두 명을 투입을 하셨는데 어떤 분을? 이루 씨와 제가 투입됩니다. 아, 이루 씨와. 좋습니다. 아, 자, 이루 씨와 박경림 씨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그 강태. 굳자. 어떤 분을 빼시겠습니까? 투입해서 시키겠습니다. 네. 지상열. 투입. 지상열 씨. 그리고 바로 지상열 버려! 진짜 쓰기 싫어요. 하시면 안 돼. 지상열 씨, 이게 저 룰은 룰이기 때문에. 버려! 죄송합니다. 지상열 씨, 룰은 룰이기 때문에. 지상열 씨. 자, 자. 박명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일단 그 지상열 씨
투입되자마자 재버려 찬스. 자, 이렇게 되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각 팀 한 명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지! 신지 씨!